근데 뭐 평소보다 아무래도 좀 더 저희끼리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상기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좀 더 흥분된 상태에서 더 뭐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좀 더 돌발적인 모습이나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럼 메탈리카 님들? 한번 라이브로 한번 보고 싶어. 그런 강한 사운드에 진짜 전설적인 그룹을 라이브로 보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단 가까워서 좋은 것 같고요.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 내에서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. 라인업도 물론 훌륭하고 이제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초중반에 좀 그 걸터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자면 활활 확 타버리진 않고 은은하게 좀 지속할 줄 아는 청춘 20대 청춘의 저희 무기가 저희가 앞으로 내세우고 갈 만한 건 그거밖에 없고요. 그게 거기서 이제 그게 객기로 변하면서 저희 필살기가 나가면서 이 친구가 그래서 탈의를 하이 탈의를 하면 만개 한참 파릇파릇 할 때 만개하는 모습을 그 거대한 무대 서게 되다니 한국에서는 끝판이죠 그거. 네, 기대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보다 조금 작은 무대 했을 때도 엄청 떨었었는데 떨면 안 될 텐데. 게다가 시티브레이크 주경 기장의 첫 번째 무대이니만큼 도시형 공연을 준비해 볼까? 그럴까? 응.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신중현과 새 아들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. 작년에 공연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페스티벌에서는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. 아 진짜 기대되지 않니 너는? 네, 나는 이기팝. 여자분들 없으면 이제 잘 안 되니까 여자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많이. 그게 음악이죠. 사실 이번 시티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락 형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어떤 되게 조용한 음악 하는 이런 친구가 와가지고 그 형님들을 보러 이렇게 무대에 다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제가 괜히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저도 이제 락킹한 곡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나름 준비하긴 했어요. 근데도 어떤 서정적인 모습이 또 본연의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버리고 오긴 그래서 약간 둘이 섞어서 놀이플라이 시절 노래랑 제 앨범 노래랑 그래서 그냥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제 다음 타임이 림프 비즈킷인데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연해 드리겠습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바랄게요.